최근 진짜 황당한 그 저희 광고 촬영 그 오디션에 갔었는데 샤워하는 광고 그 제품이었어요. 샴푸랑. 근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저 지금부터 샴푸하세요? 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네. 아무것도 없는데. 네. 그냥 샤워하는 거예요. 이거 약간 무슨 마임처럼. 라면 먹은 적도 있어요. 라면 먹은 적도 있어요. 어떻게 먹었어요? 국물이? 네, 뭐 그런 거 진짜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라면 먹다가 징후하면 이게 나를 먹다가 징후하면 이게 알았어. 자, 갑자기 라면 먹다가 징후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섹시한 거야. 그래서 섹시한 것까지. 라면 징후 섹시. 징후. 라면 섹시 징후. 섹시 섹시. 어이 뭐야? 맞아. 잘한다. 제시카 이거 한번 해볼까요? 네. 괜찮아요. 상대역 규현 씨 해서. 뭔가 왕자님의 상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래. 상대 어떤 상황? 어떤 상황 될까요? 어떤 상황? 근데 연기하라는 거예요. 네. 상대도 있고. 생일 선물 갖고 싶은 거 있는데 사달라고 조르는? 남친구고. 세윤 표정 긴장하지 마세요. 만났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서현은 멀리서 증오. 멀리서 증오한다. 서현은 바라보시고 한다. 자, 만났어요? 시카야. 귀여운 왕자, 나 선물 좀 사줘. 귀여운 왕자. 뭐 사줄까? 귀여운 왕자. 갖고 싶은 반지가 있는데 한번 골라줄래? 야, 엄청 할 거라고 이거 되겠는데. 야, 제시카의 좀 새로운 제시카가 학교 다닐 때 축구부였어요? 어. 야. 되게 새롭네요. 축구부였어요? 저런 톤 처음 들어봤다. 되게 새롭네요. 되게 새롭네요. 너무 새롭다는 거지? 지금 라스의 원고를 이렇게 비웃은 사람처럼. 참 새롭네요. 그게 진짜 데뷔 초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축구부에 새롭네. 잠깐 있었고 그리고 그때 잠깐. 저희 회사 분들이 얼굴 다친다고 이제 곧 데뷔하는데 그러니까 빠지라 그래서 빠졌어요. 아, 축구부하다가 그렇게 운동신경이 뛰어나신 분이 아이고. 시구는 왜 이렇게 못해요? 아, 시구했었어요. 국내 최초로 그 패딩 시구를 선보였는데. 제가 사실 패딩 시구. 되게 연습을 많이 했었거든요. 시구를. 그래서 자세는 좋다고 하셨는데 제가 긴장을 해가지고 이 공이 이렇게 손끝에까지 힘이 들어가 있으면 흘려들어갔어요? 확 날려야 되는데 이게 끝에서 이렇게 돼요. 못 봤어요 이거? 그렇구나. 어떻게 됐어요? 바로 앞에 떨어졌어요. 아이고! 아, 이렇게? 네. 밑에. 네, 재밌는 경험이었지만. 근데 반면에 유리 씨는 개념식으로 1위로 뽑혔어요. 아, 저요. 비키 유리, 비키 유리. 언더. 별명이 비키 유리였어요. 네, 언더드롤 했어요? 네. 오! 그럼 언더, 누가 연습을 시켰나봐요, 언더드롤로. 네, 매니저 오빠랑 거의 완전 훈련하다시피 해가지고. 한 3, 4일 전부터 하루. 저희가. 네. CG를 통해서 또 저희 CG로 네, 아 그럼 지화라 이거 씨 효연 씨가 포스 역할을 해주세요. 효연 씨가 포스 다리를 포스. 못 드니까 알았어. 제 아버지가 포스였거든요. 떠맞추는 거 아니에요? 알았어. 진짜요? 아 진짜요? 자 공 있다. 오 되게 포스 있다. 야 한번 봐줘. 한번 봐주고 자 언더 들어. 우리 다리 올려야 되는데 지금 치마 입을까 생략할게요. 오! 호이! 호이! 이게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호이를 해요?